그렇죠. 뭐... 강도가 은행 강도가 들었다. 바로 주머니에서 탁 꺼내서 이... 아, 그냥 은행 이거를 자랑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좋을까요? 자랑을 그러면은. 이제 딱 몸에 걸치면서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몸에 딱 걸치면서 보세요. 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이런 물건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자, 마비노기 버전 이렇게 했는데 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현실 물건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현실 물건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팔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냥 간단히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데이트 날에 상비약으로 챙긴다면은 챙기실 네. 건가요? 가방에 한 두 개 정도 더 넣어두면 좋지 않을까? 저기... 내가 아플 때 하나 먹고 내 연인이 아플 때 하나 먹고 이렇게 두 개. 이 네. 물건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받으신 적 있나요? 이게 약발이 진짜 좋아가지고 일본 갔다 오면 항상 요거를 좀 사달라 그래요. 친구라든가 이제 부모님 뭐 가족 다 하나씩 뿌려요 다 이렇게. 아, 자 이걸 한 번씩 사용해봐라. 네, 이게 정확히 어디에 좋을까요? 피부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피부에. 이 약을 그러면 주기적으로 자주 드신다고 하시죠? 아, 일주일에 3번 이상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 3번 이상이나? 와, 만병통치약이었네요. 정말 중요한 날 전 두 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개나? 하나로는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저는 안 살래요. 연인한테 이거 기념일 날 주면은 꿈뻑 넘어간다 진짜. 허, 비구매. 승유야, 네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지금. 네? 제가요? 너 이거 꼭 있어야 돼 너. 먹는 건가요? 바르는 건가요? 아, 둘 다. 하나, 둘, 셋. 따뚱. 아! 날에도 결혼식에도 연인한테 이걸 준다고 일주일에 세 번은 꼭 눈에도 바르고 먹기도 먹고 가방에 두 개씩이나 그러니까 일본 제품 좋아. 자,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현실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식감이 씹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껌처럼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분 이거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딸기 맛이랑 초코 맛이 있고요. 요즘 핫한 민초도 있습니다. 커플끼리 먹거나 뭐 쓰기에는? 아, 당연히 커플끼리도 괜찮죠. 뭐 영어관에서도 꺼내서 먹어도 되고. 요거랑 네. 좀 어울리는 요리나 음식이 있을까요? 아, 약간 치즈 같은 거랑 어울린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가 안 좋아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너무 잘 드시네. 진짜 철을 씹어 드시네요. 아, 딸기맛 민초맛도 있다고? 좋습니다. 자, 이제 승리님 이거 팔아주세요. 이 한풀 말할 것 같으면 이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이 호신용. 호신용. 문에 딱 한 하나 정도 넣고 다니다가 이제 괴한이 습격했다. 이거 딱 들어가면 바로 하면 이제 괴한이. 이거 들고 약간 공공기관 가면은 어떤 반응일까요? 아, 당연히 공공기관 들고 가도 되죠. 다 나를 지키기 위한 호신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공공기관 어디에 추천해요? 뭐 은행이나 뭐. 아, 아~ 있는 게 은행밖에 없지 않나. 경찰서를 갈 일은 없잖아요. 맞지. 그 혹시 본인은 이거랑 함께 은행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 저는 워낙 몸이 튼튼해서 그걸 들고 있을 필요 없지만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이런 걸 들고 있어야죠. 하나는 여성분들이 이걸 들고 은행에? 그러면 은행에서 뭐 비상시에 꺼내 쓸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그렇죠. 강도가 은행 강도가 들었다 바로 주머니에서 탁 꺼내서 이... 아, 그냥 은행 강도 들어오면은 바로 이거 사용하면 되는군요. 아이, 저도 하나 구매해야겠어요. 에잇 구매. 아, 감사합니다. 에잇 구매. 아, 자, 하나, 둘, 셋. 이거 네가 쓰고 가지고 가야 하고. 어, 은행에 쓰고 간다면서 이거. 은행에서 강도 들어오면 같이 써가지고 이제 일행처럼. 자, 우리 개구리맨님 물건을 팔아주세요. 일단 이거는요 흔치 않아요. 주로 병원에서 좀 쓰입니다. 이거 좀 미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으신 분들이 이걸 많이 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용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남녀노소는 안 되고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 안 되고 여성 22세 이상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쓰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이게 일단 엉덩이가 커지고요. 암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쪽이 3미터가 돼서 그거 양쪽으로 묶어서 줄넘기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부럽네요.
뭐 재사용하거나 이런 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니요 근데 재사용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재사용하려면 재사용하려면은 대신 다른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아 재사용 하나씩 빼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전 아 더 안 듣고 구매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야 하나 둘 셋 따뚱. 저기요.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다들. 아,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템 팔기를 진행해봤는데요 레전드 발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컨텐츠 한번 진행해보시니까 여러분들 일단. 아 정말 재밌었어요. 뭐랄까 간만에 텐션이 오른 게 아닌가.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들과 친밀을 쌓아서 나대보도록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할 거고요. 아 저도 이런 게임을 보기만 했지 직접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유튜브는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유바 유바, 유바!